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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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바나나고 오늘 쫀득이랑 합방이 잡혀있는데요. 멤버 중에 여성 멤버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. 이대로 갈지 아니면 좀 씻고 꾸미고 갈지. 뭐 이대로 막 그냥 가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. 어 복제 인간이다. 뭐야? 그거 알지? 옛날에 그거 뭐 영상에서 튀어나왔는데. 그 옛날 메디컬 밥줄 커다고 이제 헤어컨만 오는데. 내 감님 이거는 인상인데요. 왔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좀 견적이 아니야? 잠깐 노화도가 아니 오늘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니. 아 이거 30대도 한 명씩만 불러야겠어. 너도 30대니? 나이 31이에요 형. 쫓아오지 마 제발. 93, 92, 91 넌 뭐야? 나 99. 그럼 너는 네가 잘못된 거야. 그러면 안 돼. 아직 27. 만 나이 말하는 거야? 만 나이. 군대로 꺼져버려 그냥 짠나이. 아니 까지 말자. 27 멋있는 20대잖아.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우리는 뭐 30대 아무것도 없어.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가 남은 게 있겠어. 그냥 앞으로 삶을 즐기면 되지. 그렇지, 군대 그렇지. 열심히 갔다 와라. 20대 부러워 죽겄다. 그럼 보직이 뭐였냐? 나 저기 포병이었어. 야 역시 어유 살아있네 아직. 형은 난 이제 취사병이었지. 취사병. 이 형이 그 군대에서 요리할 때는 머리카락 시비가 안 붙었다 이 말이야. 맞긴 해. 근데 이제 군대에서 머리 이렇게 밀면은 반역하냐? 내가 잠깐만. 아니 반역을 한 게 아니고 반항인가? 반항을 하는 거야. 반항. 괜찮냐 근데? 아니 정신 좀 나간 것 같아서. 형님들 좀 저기 잘 해봐. 야 근데 뭐 방송 군대 투데이 하냐? 타이레놀 있어 타이레놀. 아 그만 나와 진짜. 제발. 이건 왜 모인 거야? 올게임 합방 아니야? 첫인상 블라인 테스트. 에이 우리 만난 지가 얼마 됐는데 여수 있어? 꽃가미. 뭐야 노가 꽃가미인데? 컨텐츠 뭐 했는데? 악플 읽기 컨텐츠가 있지. 오늘 사실 악플 읽기인데 우리가 서로한테 해준 악플 같은 느낌이랄까. 난 뭐 그런 거라니.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악플 달 게 없는데. 우리 사이를 너 지금 너가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거야 못된 녀석아. 우리 이용해가지고 너 지금 조회수 첫 빨아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. 너 그런 짓은 어때가지고. 무모한 짓이야! 어? 이 녀석 군대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! 헤어나올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카트라이더. 아유 안녕하세요. 누구야? 자 오늘 첫인상 블라인 테스트 아시나요? 컨텐츠? 저는 알죠. 설명해줬잖아. 아니 이거 형 보고 오셨어요. 아 이게 유튜브 보고. 아 쫀득님 NG 예, 예. 잠깐만 보통 이렇게 하면 타이밍을 하지. 누나가 정신 차려. 괜찮아 안 망했어. 이 컨텐츠 안 망했어. 첫인상 블라인 테스트 보고 오셨어요? 예? 어? 그런 게 있었어요? 아니 뭘 그런 게 있었어요. 오늘 컨텐츠인데. 야 근데 재밌다 그치? 그니까 재밌긴 하지. 주인장 텐션 안 살려 뭐 하는 거야 지금. 자 오늘 그래서 안 보고 오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오 좋아요. 일단 2분 동안 타이머를 돌릴 겁니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부터 언제 가 뭐가? 바로 가? 바로 하죠. 우리 사이에 디그도 한 명 있다. 이런 거 재밌지? 그러니까 방송은 안 망하니까 편하게 이게 약간 MG스러운 개그인가 그러면? 오늘 좀 배워간다잉? 지금 통했잖아. 자 그럼 첫 번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 정도면 펼 수 있겠다. 진짜 공감된다 진짜. 뭘 공감돼요? 아니 자 두 번째 분 족밥식. 솔직히 형이 족밥이었네. 진짜 아저씨들 진짜 미치겠다 다음. 자 세 번째 분 이름이 쫀득이라길래 먹방 유튜버인 줄 알았음. 아니 잠깐만 아니, 잠깐만 진짜. 형 뭘 대체 길게 쓴 거야 씨발. 뭐 논문 써 형? 민수였어. 하나 더 남았어. 아, 하나 남은 거구나. 마지막 분 그냥 뭐랄까 조찐타 같았음. 야, 진짜 2분 동안 뭘 쓴 거예요? 뭘 쓴 거야 지금? 2분 동안 씨. 심지어 말투라도 만들 기계 쓰던가. 아니 나 네 번째 형이잖아. 뭘? 아니야. 첫 번째가 나야. 첫 번째 이 정도면 펼 수 있겠다. 형독. 두 번째 족밥식. 노돌리. 세 번째. 그렇게 이름이 쫀득이라길래 먹방 유튜버인 줄 알았음. 꽃가미. 네 번째
그냥 뭐랄까 조찐따 같았음. 불쌍하다. 저 완하나? 정도님이 맞추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래! 이러니까 네가 족밥 새끼야. 그래. 그러니까. 아니 잠깐만 국밥이 나 뭐 족밥이란 거야 그러면? 돌룡 동생. 응? 닥터리오. 티그다 티그다 닥트 닥트 닥트. 근데 형 형이 디그다 디그다 해줬으면 좋겠어. 티그다 티그다 닥트 닥트 닥트.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카트라이더 존나 못하게 생김. 두 번째 분.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시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. 개공. 그 나도 인정해.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어, 나 이거 타이머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 번째 분. 진수 형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수 동생인 줄. 자, 네 번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호레비 냄새 너무 많이 나. 아니 씨발 아니 결혼한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, 결혼한 사람한테 호레비라니.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 13살 차이 나는 사람. 그치 그치 그치. 그러니까 난 이거 다 맞출 것 같아. 오케이. 아가씨 말해주세요. 첫 번째 분 카트라이더 존나 못하게 생김. 자 일단은 이거는 쫀득이야. 두 번째 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시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이거 얘야 와나나. 자 세 번째 분 진수 형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수 동생인 줄. 돌리 형 같아. 뭔가 처음 만날 때 그 얘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았거든. 자 네 번째 너야 너 너라고 지가 말한 거야. 말하지 마. 너야. 복감님 몇 개 맞췄는지 알려주세요. 형님의 정답 개수는요? 전부 다 맞았어. 이런 씨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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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되냐? 우선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. 멀리서 볼 때 일본 야쿠자인 줄 알았음. 근데 가까이 보니 에로 배우 같음. 두 번째 분 대머리. 근데 이거는 정확하잖아. 뭐 어. 아니 오케이. 어. 자 세 번째 분 대머리. 아니 이러면 디귿하잖아 그냥. 아니 네 번째 분 빡빡이. 야 닥트리오 완성. 저 근데 네. 이러면은 네. 그 MC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네. 대머리가 두 개 나왔는데. 대머리 쓰신 분들은 앞에다가 다른 거 수식어를 붙여줍시다. 네 아까 어이? 첫 번째 대머리 분 대머리 대머리. 쉐 듀얼 대머리. 두 번째 분 빛나는 대머리.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바로 맞추면 돼 형은. 첫 번째 분 멀리서 볼 때 일본 야쿠자인 줄 알았음. 근데 가까이 보니까 에르베오 같음. 와나나. 두 번째 분입니다. 대머리 대머리. 당신 당신이요. 세 번째 빛나는 대머리. 형독이. 유공이긴 해. 준석이 빡빡이. 누솔리님의 정답 횟수는요? 단 한 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. 누굴까요? 대머리 대머리가 누구지? 대머리 대머리가 누구지?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와나나 솔직히 코밖에 안 보여서 밥을 코끄넝으로 먹나 싶었음. 불쌍하다 좀 이거. 약간 인신공격이잖아 이거. 자, 두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보자마자 바나나 닮은 인간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음. 근데 알고 지내다 보면 좀 모자라 보임. 잠깐만요. 이게 앞에 있는 빌드업이 아무 쓸모 없잖아. 네, 세 번째 그림 못 그리긴 함. 너 손 잘 바꿨음. 아, 나 아니야. 자, 네 번째 분 조금 오이고추 닮은 것 같기도. 뭘? 잠깐만 이 중에 꽃가미가 있다고? 첫 번째 분 코밖에 안 보여서 밥을 콧구멍으로 먹나 싶었음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돌리십니다. 두 번째 분 보자마자 바나나 닮은 인간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음. 근데 알고 지내다 보면 좀 모자람.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꽃가미? 자, 세 번째 분 그림 못 그리긴 함? 너는 잘 바꿨음. 이 새끼. 아, 나 아니라고. 자, 네 번째 분 아님 틀리겠지. 오이고추 닮았는데? 어, 저기 아저씨 위에. 자, 와나나님의 정답 개수는요?
단 한 명도 맞추시지 못. 나 아니라고! 나 아니라 했잖아! 꽃가마 내가 더 이쁘게 그려줬잖아! 꽃가마! 자,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. 헤어진 이유를 할지 아니면은 하고 해주고 싶은 말. 헤어진 이유를 하시죠. 나는 빼줘. 나 유부남이야. 뭐가 뭐라고? 야 이게 어떤 놈이야? 나가 너 어디 살아 이 새끼야? 어? 나가 어디 뭐야?